차량 렉스턴, G4 렉스턴인데요. 이 차량 충북 음성에서 오셨습니다. 일전에 오셔가지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 가스관에 하나, 뭐 대략 한 70% 세팅값 하시고 장착 전에는 사장 장착 전에 사장님 평균 한 9.7kg 찍었다 그랬죠. 이거 평균 10.3kg에서 9.7, 10.3kg에서 9.7. 예. 저희 거 장착하고 지금 음성에서 올라오시는데 14.2kg 찍고 또 올라오셨네요. 예. 연비는 좋아지고 있고, 사장님 또 음성에서 일부러 라파 고스트웨어 장착하러 또 오셨습니다. 일단 고스트웨어 장착하고 또 사장님하고 잠시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연비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뭐 10kg 정도에서 14.2kg 많이 좋아졌는데, 차량은 또 계속 더 변할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 할 수 있으면 잠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G4 렉스턴입니다. G4 렉스턴 이제 뭐 키로수 얼마 안 뛴 따끈따끈한 신차고요. 음성, 충북 음성에서 오셔가지고 일전에 오셔서 한 75% 세팅값 하셨다가, 자 오늘 또 뭐 그 사이에 좀 사연이 있는 건 빼고 일단 최종적으로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대용량 8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 가스관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하나,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오늘 오셔서는 일부러 또 서울까지 여기 저희 별내까지 오셔가지고 라파 고스트웨어 지금 35호 차량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까지 장착하시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일전에 좀 타보시니까 어떻다 그랬었죠? 사장님 장착하고 원래 장착 전에 한 10kg, 10점 몇 kg 찍다가 지금 올라오실 때는 14.2kg 찍고 오셨고요. 신호위반과 70km 단속 지금 한번 천천히 느끼면서 한번 타보세요. 여기에 70kg 하나 있고요. 잠시 후 신호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라파 고스트웨어는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니까요. 예. 타시면서 또 뭐 좋아지는 거나 좀 이상이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뭐 저희는 같이 또 연구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예. 사장님 차에 하나의 그 무동력 터보 헤어리 하나가 그거 하나로 이렇게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또 저희한테도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되면 차후에는 뭐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으니까요. 예. 열심히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또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이제 테스트해서 결과 나오면 또 시판할 겁니다. 예. 이름도 져야 되고 뭐 특허 진행도 해야 되고 그 제품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차이는 별 느끼지 못하겠는데, 뭐, 시작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엔진 실내는 상당히 더 좋아졌고요. 네네. 고스트웨어는 가실 때 고속주행 하시면서도 한번 더 느껴보시고요. 차량에 따라서 바로 확 잘 먹는 차가 있고, 그리고 또 서서히 좋아지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그 값어치 이상은 충분히 합니다. 그 금액 값어치 이상은. 저희가 뭐 제품 출시할 때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테스트해서 이 제품은 이제 실패해도 된다,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는 그걸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차 다 테스트한 다음에 오케이 이제 이 폭을 딱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됐다 할 때 이제 저희가 시판을 하는 거니까 아마 내려가시고 나면은 또 전화가 저한테 주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게 좀 틀려졌네요 하면서 전화 주실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사장님. 자주 전화. 예. 그때처럼 자주 전화 주십시오. 네. 관심 없으면은 네. 오히려 절대 생각이 없죠.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차 굴러다니는 것 중에 0.01%도 아직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0.01%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뭐 내연기관차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땐 좀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한번 네. 사장님 내려가시면 진짜 올 네. 거예요. 야 이렇게 미끄러지네 이렇게 느끼실 그러니까, 겁니다. 네. 지금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오르막이었거든요. 네. 평지지만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사장님. 네. 여기 말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주 전화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해가지고 전 되게 좋더라고요. 아예 제가 고맙죠. 아유 자주 통화하면 그게 또 그게 좀 더 이렇게 친근감이 생겨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 라파 멀티오 라파 플러스 알파라는 냉각수 첨가제는 거의 120% 이상 하거나 하신 분들한테 좀 해드리는데 사장님 차량도 오늘 거의 이제 100% 세팅 값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사장님 그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하나 더 서비스 해드렸고요. 그것도 정말 신기한 게 차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네. 찌든내 에어컨 찌든내 뭐 음식 쏟아갖고 냄새나는 거 그거 한 병만 딱 넣어도 사라지니까 많이들 신기해합니다. 그건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아니지만 손님들이 이제 여쭤보면 차에 필요하면 우리가 권하죠. 사장님 차 타봤더니 냄새가 좀 나는데 뭐 하나 넣으세요 하고 권하죠. 약 500m 신호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잘 좋습니다. 네. 더 내려가시면 돼요. 네네. 좋아요. 이게 먹는 게 딱 있으니까는 네. 자, 내려가시고 나면 아마 전화 줄 겁니다. 그거 고스트예요. 진짜 귀신 바람인데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도대체 뭔 바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제품 전체를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건 나름대로 블라인드 광고입니다. 블라인드 광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턴할게요. 잠시 후 신호위반과 70km 단속.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하거든요. 아 도대체 그건 뭐냐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제품 전체가 이게 믿거나 말거나다 보니까 일단은 뭐 70% 내지 75% 세팅값 하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추가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예. 아, 그래도 당신네들 제품 네, 효과 봤으니까 이제 믿을만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희 되게 기분 좋죠.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사장님도 되게 민감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신차에 장착을 하면은 느끼는 폭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사장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 보면 역시 차를 좀 아끼시는 분이 맞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이게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랬겠지만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다가 느끼면 네. 와요. 예. 뭐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생기겠지만 생길 겁니다. 예. 한번 타보세요. 여기서는 뭐 시내 주행이지만 느끼는 폭을 확 느끼기에는 좀 어렵고요. 내려가시면서 이제 타보시면 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 그래서 그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고속주행 한번 하고 나면 차가 또 그만큼 또 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좀 내려가실 때는 차 없을 때 살짝 밟아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올라올 때랑 또 느낌이 틀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비가 또 말해줄 거고요. 아니 연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무동력 터보 쪽으로 종사하시는 뭐 각자의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전국적으로 한 뭐 좀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6-7군데 된다고 치면 단 한 군데가 다른 군데 다른 그 대표들은 말을 안 하는데 한 군데에서 그 자꾸 연비를 리셋을 해서 그 소유자를 잠깐 어떻게 보면 소비자 모르는 분들은 그거 보고 놀래서 가서 장착을 많이 하시는데. 연비가 30% 40% 좋아지면요 정유국가에서 그 킬러 하나 보내서 목 땁니다. 예? 네? 그 제품 못 팔게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아, 그건 100%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로. 사장님은 지금 냉정하게 원래 뭐 평균 한 10점 몇 킬로 찍었던 게 이제 뭐 보통 12점 몇 킬로를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이 좋아진 거는 정말로 10킬로 찍던 게 12킬로 찍으면 20% 좋아진 거예요.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원래 10%만 좋아져도 노벨상감이다라고 이게 나올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차량에 따라서 뭐 많이 나오는 차는 저희도 되게 많이 나오는 차들도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근데 과대 광고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10% 이상은 좋아집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속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좀 솔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똑같이 했는데 나는 겨우 10% 좋아졌는데 어떤 차는 20% 좋았다는데 왜 내 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차량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고속주행이 많은지 저속주행이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인식을 하시면은, 아,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무턱대고 그냥 난 무조건 연비니까 무조건 많이 좋아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좀 자제시킵니다. 그건 사장님 욕심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좋은 건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는. 대신에 운전은 상당히 편해지니까요. 그렇죠. 네. 이 연비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네.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신에 저희가 또 딱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거 장착했다고 해서 연비주행으로 뭐 80km, 100km만 밟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밟으시라고 하거든요. 사장님이 운전해도 습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연비가 좋아져야 정말 좋아진 겁니다. 저희 제품이 좋았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이 장착을 했다 하더라도 급출발이나 어쨌든 그렇죠. 하게 되면 연비는 떨어집니다. 이 효과를 못 본다고 봐요. 맞습니다. 좌체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거 지금 이게 출퇴근할 때 가는 평균 80에서 90이거든요. 아, 80에서 90. 네, 근데 네. 이제 가다 보면은 조금 내리막길에는 뭐 110도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오르막길에서는 좀 힘을 좀 받거든요. 네네네. 좀 악셀을 밟고 그러면은 그때 좀 떨어지지만은 평균적으로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 있을 때는 다시 또 원위치 가고. 네. 그게 이제 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차피 오르막에서는 힘을 그만큼 써야 되니까 엑셀을 좀 밟아야 되는 부분이면 떨어지는 거고. 일단은 저희 거 장착하면 일단은 좋습니다. 운전도 편해지고 장거리 주행 뛰시는 분들은 또 좋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믿질 않아요, 사장님. 달아봐야 알죠. 네, 달아보고 운전해봐야지 알지. 예. 믿질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와서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따냐. 그리고, 어? 사장님이 장착해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돼도 반품해 준다는데 그것도 못 믿고 못하면 못할 사람 아니냐. 오히려 고객분이 막 더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한번 보라고만 하십시오. 보다 보면은 자기 차량은 하나씩 갖고 있는데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결함이 있는데 이것도 좋아지나 하면서 관심이 생겨야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말로 애쓰지 마시고 그냥 휴대폰 뺏어갖고 사장님이 구독 신청 눌러주고 이거 심심할 때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네. 그러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입이 아파 죽겠대. 네. 말을 해도 믿질 않으니까 이게 타보니까 네네 이 힘이 조금 모질이게 타는 것보다 네. 힘을 조금 남게끔 해가지고 네. 액셀을 그 탄력 주행식으로 하니까 네네. 연비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힘이 적게 하면은 네네. 그만큼 또 계속 지그시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80km든 100km든 밟다가 뭐 좌우로 신호가 걸리거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액셀부터 뛰시면 그냥 항속 주행으로만 많이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연비가 단속 구간입니다. 많이 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예. 때에도 속도가 천천히 주면서 계속 밀어주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시내 주행이든 고속 주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사장님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전화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느낌만큼 전화 드리고. 네네. 또 나중에 또 신제품 나오면은. 네네. 또. 알겠습니다. 차 좋대는데 사람 네. 좋다고 네. 고향 먹는데. 그럼요. 네, 차도 좋으면. 예, 그렇죠. 하면은 그만큼 차 아끼고 오래 탈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멀리서 또 아침부터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내려가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